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몸의 고통을 참았고요, 죽음의 공포를 참았습니다. 버림받는 느낌을 참으셨고, 원망도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기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만 딱 외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십자가를 참는 것, 희생하는 것, 그건요, 정말 사람들에게, 이 본인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인류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결코 죽지 않는 기쁨이 십자가를 참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강의 여덟 번째로 부끄러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 주석은 헬라어로 찾아가는 본문 주석은 자료 1번으로 대체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부끄러움, 이게 도대체 어떤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로 갈아입혔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자색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인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 앞에 군인들이 와갖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내 옷을 갈아입힌다. 이건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포 자색 옷은요. 왕들이 입는 옷을 상징했습니다.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건 로마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옷을 갈아입을 때 집안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옷 갈아입는 것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일단 옷이 벗겨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게다가 내 맘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 이 자존심의 상처까지 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홍포를 벗기고 또 원래 입었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의 깃을 나눠 갖고 속옷은 통옷이니까 야 이거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아갖고 통째로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겉옷이든 속옷이든 피에 젖으면 이게 거추장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요, 아직 내가 의식이 있는데 옷이 벗겨졌다. 이건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자료 2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목욕탕 문화를 보고 기겁을 한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 벌거 벗은 거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기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중 목욕탕 문화는 그냥 그렇습니다. 물론 대중 연예인들이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들이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면 부끄러워갖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에 그 리더십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 사람 네팔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하고 룸메이트였습니다. 이제 저녁 때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싱가포르 더운 날이니까 외출하고 오면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속옷만 입고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인도 사람 룸메이트 목사님은요 절대로 속옷만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의는 벗어도요 하의는 언제나 이걸 칭칭 감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는 이 부끄러움을 남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속옷까지 벗기는 겉옷과 속옷까지 벗기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이 침뱉음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사야 말씀에도 침뱉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침뱉음 맞는 부끄러움에 관해서는 자료 3번으로 보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요, 이 침뱉음 당하는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얼굴에 함부로 침뱉으면요, 폭행죄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대요. 길거리에 함부로 침뱉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 때는요, 이 침뱉음 자체가 내몸 안에 있는 병균이 공기를 떠돌아다니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는데도요, 스스로 침을 닦아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이 얼굴에서 마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침을 닦아낸다면 다른 사람이 또 침을 뱉을 겁니다. 사람들의 침뱉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뱉음을 당하면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분노를 표시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이 나쁜 소리를 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저 봐라, 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뭐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아이고 그 정도 못 참아? 라고 말하고 비아냥대고 또 시비거리를 주게 됩니다. 너 행위가 옳지 않아. 내가 틀렸어. 이런 역공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옳다라고 하는 표시로 침뱉음을 당하는 부끄러움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은 한 종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종이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뒤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외면합니다. 아무도 그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종이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는 슬픔을 대신 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고통과 비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대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자기가 당할 부끄러움을 남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하는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당할 부끄러움을 남에게 투사하고 전가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정치판에도 있고요. 우리가 또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줄까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 착각, 비뚤어진 심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이게요, 그 심리를 보면요,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악한 생각에 양심도 없이 생각이 짧아서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졌거나 나의 배움과 경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만약 기득권이라도 가졌다면 선하지만 힘이 약한 사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우월해.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월 의식과 열등감에 관해서는 자료 네 번째로 제가 보충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 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의도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먼저 수습하려고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회피하게 만들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침뱉고 자기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을 대면요. 예수님이 진짜로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려면요. 부끄러움을 주면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드러나면요.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중단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도요,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부끄러움을 주면 일단 부끄러움을 수습하느라고 선한 일을 잠시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걸 하고 선한 일마저 완전히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선한 일 못하게 하려면 하여튼 어떤 약점이라도 잡아서 부끄러움 주면 됩니다. 악한 사람도요, 악한 일 못하게 하려면 부끄러움을 주면 됩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수습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수습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거 봐. 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도, 아이고,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네 하고 조롱하다가 보니까 그가 하려고 하는 선한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선한 일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선한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잠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주든 말든 선하고 의로운 일을 꿋꿋하게 진행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개의하지 않으신 부끄러움은 악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부끄러움과는 이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어로 개의하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 따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 쓴다. 이게 개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다. 그런 말입니다. 소심한 사람은요, 이게 안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요, 주로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P가 있는데 A형 사람들. 제가 제 P가 A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소심합니다. 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 예, 장로님이 아멘 그런데 장로님이 A형인가 봅니다. 근데 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요. 예? 그리고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인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또 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소심한 사람들이 이겨내야 하는 가장 큰이 약점이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끄러움이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게 부끄러움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이 부끄러움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 악한 의도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악한 의도가 전혀 작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눌러버리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개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하고, 사탕케 생각하고, 경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비록 의역이지만 너무너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어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표현이기도 하고 가장 적절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이 당하는 일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옷이 벗겨졌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한다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태어 합니다. 들통날 때까지 그냥 태어납니다. 들키면, 아이고, 재수가 없었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들과는 이 부끄러움에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부끄러움을 대하는 자세.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변명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하던 일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일을 중단하게 하려면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전도하는데요, 전도 못하게 하려면요, 아이 끝까지 전도해서 뭐 하냐고 그냥 비아냥 내면 부끄러워서 성질 팍 내면 전도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옳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나도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이 부끄러움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막는 걸림돌, 장애물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아셨지만 개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알고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이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의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겨버리셨습니다. 즉 이것이 개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옷 벗김,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 조롱과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요. 화를 낼 만한 일인 줄 알지만 그렇다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방해할 만한 일이 될수 없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부끄러움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목적을 이루셔야 됐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방해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바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목적을 이루는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알지만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발표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이기는 아이는요, 나중에 발표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에 지는 아이는요, 아예 발표조차도 못합니다. 부끄러워도 나가서 발표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단순하게 용기가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용기는요,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발표도 더 잘하고 또 칭찬도 받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면 잘못하는 점이 있어도 100가지 잘못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점 칭찬할 거 딱 찾아서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 잘한다고 칭찬하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칭찬할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한다고 비난하면요, 평생 발표하는 일에 대해서 겁을 먹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 소외를 당하고 사회생활에도 적응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교수님이 글을 참 잘 쓰고 강의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요, 같이 워크숍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라니까 자기는 절대 그림을 안 그린대.
아니, 뭐, 여기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 나는 부끄러워서 절대 그림을 안 그린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어쩌다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부끄러워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언니가 화가래. 근데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린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언니하고, 자기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언니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자기는 그림을 참 이상하게 그렸대요. 근데 엄마가, 야, 너 그림 이것밖에 못 그리냐고? 그렇게 창피를 주더래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림을 안 그린대요. 아, 근데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다고 부끄러움을 주잖아요. 그 사람 그 분야에선 영원히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노래 못한다고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걸 어쨌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노래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못합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어디 가서 발성법이라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만약 자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것 같으면요, 이겨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날 구원하려고요, 온갖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는요, 복음절하면서 조금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살면서 조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겨내면, 그제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자꾸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에게요, 우리들에게 믿는다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어서 당장의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착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과 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급하지 않는다,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막 다급해져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급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그냥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요, 뭐,
그 장관 뭐 됐는데요. 그뭐 누구 논문 표절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날라갑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한번 하면 그게요.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서 한 방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갈수록 남들 앞에서 일할수록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고 개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낸 강한 마음, 부끄러움이 와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냉정함,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도요,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움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약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삽니다. 그럼 부끄러움 당하면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옳은대로 행하는 추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이기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 다섯 번째로 보충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옷 벗김, 침뱉음을 당함, 희롱과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즉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끄러운 일을 요구받으면 거절할 줄 알고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요, 만약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회개할 땐 회개하고 또 당당할 땐 당당하게 대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는 자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우월감, 열등감, 예수님의 사명을 회방하려는 의도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에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으면 제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람을 세우고 악한 일을 향하여 책망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개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고 저희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과 홍수,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